특강 테스트 3 16번 우리 빈칸 문제 들어가자. 자, 빈칸이 또 첫 번째 봤으니까 이게 이제 메인이다. 자, 메인이고 우리 어법에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다. 자,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건 바로 이거였어. 핑크색으로 1번이었어. 자, 그러면 한번 해볼게. 첫 번째 문장의 주어 ing 동명사 절이 왔네. 어디까지 왔니? 여기까지. 그래서 동사가 becomes가 되겠지. mobilizing 돼 있는데 이거는 동원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어떤 정책 변화를 위해서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주어 becomes much easier 훨씬 더 쉽게 됩니다. 만약 a powerful image 강력한 이미지가 comes to symbolize 그 쟁점을 상징하게 된다면 그 대중들에게 그 쟁점을 상징하게 된다면 뭐가 강력한 이미지가 이런 어떤 그 문제,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징하게 될 때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게 아주 쉬워진다는 거야.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. A brief history of the Cuyahoga River fire. 자, Cuyahoga River 강의 그 짧은 역사는 이 클리브랜드에 있는 그 강의 그 강 화재의 짧은 역사가 illustrate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을 예중해 줍니다. 여기서 이러한 과정은 바로 앞문장이잖아. 그 강력한 사진이 그 쟁점을 대중들에게 상징화하게 되었을 때 이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얘기지. 자, 그래서 when a short stretch of the Cuyahoga River 그 Cuyahoga 강의 아주 짧은 그 구간 stretch하면 뻗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짧은 구간이 강이 그렇게 길지는 않나 봐. Caught on fire 불에 잡혔을 때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언제? 1969년 6월 동안 불이 났을 때 It was only the most recent fire. 그것은 단지 가장 최근의 불이었습니다. 그 강에 있어서의. 그러니까 그 강에 난 최근의 불이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? 그 전에 불이 계속 나왔다는 이 얘기지. 그리고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during은 전치사 뒤에 명사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during 다음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가 온다. 그래서 여기 뭐 June, 6월이 왔지. 자, 그래서 it had caught. 그것은 불이 났습니다. 적어도 10번. 언제? 그 이전 50년 동안에 적어도 10번 불이 났습니다. 자,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제가 과거인데 그 이전에 난 거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한 거. 과거 완료한 거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during 다음에는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가 왔는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during을 안 쓰고 for를 써. 근데 여기서는 during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관사가 붙었잖아. 그러니까 그 이전 50년을 한 덩어리로 본 거야. 알겠지? 그냥 그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본 거지 그 50년이라는 그 수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둔 게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uring을 썼다. 이거 조금 조심하자. 자, 그래서 two weeks after the 1969 fire. 자, 1969년 화재. 그 2주 후에 이렇게 되지. 타임 매거진이 ran a picture. 그렇지. 사진을 올렸습니다. 그 불타고 있는 강의 사진을. 자, 우리 지금 주제가 뭐였어? 강력한 사진이 그 쟁점에 대해서 상징하게 된다면 이 얘기잖아. 이제 그 사진이 나온 거지. 강력한 강이 불타고 있는 사진. 타임즈가 그 강력한 그 강이 불타고 있는 사진을 실었습니다. On the front cover, 그 전면에. 그것을 주간판의 전면에 실었습니다. 그리고 The river on fire, 그 불타는 강은 came to symbolize, 상징하게 되었습니다. 그 끔찍한 환경적인 상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. 해놓고 어떤 상태, 이거는 현재 분사야. condition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야. 어떤 상태? prevailing, 널리 퍼져 있는. 그 국가의 수로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강에만 국한된 게 아닌가 봐. 다른 강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. 이러한 아주 끔찍한 환경적인 상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. 자, given. given은 거의 이제 접속사처럼 너희가 해석하면 된다. that 이하를 고려할 때 이 얘기야. 원래는 뭐 분사구문인데 일단 접속사처럼 일단 보자. 자, 뭐를 고려할 때? 우리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뭐 하기 위해서? to those flames.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. 그렇잖아. 불 끌 때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왜 수로 강인데 왜 불이 났을까 이 얘기지. 그래서 그 불을 끈다는 것을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려할 때 only an extremely polluted waterway 오직 극도로 오염된 그 수로들만이 그런 물길만이 could actually burn 탈 수 있었습니다.
그지? 그렇잖아. 거기 다른 이제 탈수 있는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 막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불이 탄 거야. 그래서 그 강력한 상징주의가 encourage, 오형식이다, 오형식, 장려했습니다. 뭐를? A wide range of politicians, 아주 폭넓은, 다양한 분야의 정치가들이 to join Karl Stokes, Karl Stokes에 합류하도록. 그때 클리브랜드의 시장이었던, 그리고 그의 형 루이스 스톡스에 합류하도록. 그때 하원 의원이었던 클리브랜드 출신의, 그치? 클리브랜드 하원 의원이었던 이러한 칼 스톡스와 루이스 스톡스에 합류하도록 장려했습니다. 뭐함에 있어서? In working. 자, 노력함에 있어서 뭐를 위해? 그 수질 오염 방지법의 통과를 위해 그 연방 정부에 의해 1972년에 그러한 통과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칼 스톡스와 루이스 스톡스에 합류하도록 장려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뭐 단락 구조는 그냥 주제가 이제 던졌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바로 쿠이하우가 강의 이제 그 화재, 그 화재에서 이제 찍은 불타고 있는 강의 사진, 이게 바로 강력한 그 이미지 아니겠니?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.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주관식으로 좀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문은 너희가 일단 파악을 해야 돼. 주제문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. 혹시 뭐 이게 변형 문제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내도록 뭐 어휘들을 주고 이 문장을 만들어 내라 했을 때 너희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이거 어휘를 좀 알아. 무슨 얘기냐면 symbolize 상징하다. 알겠지? 상징하는 거야. 한 강력한 사진이 그 쟁점을 상징하게 되었을 때 할 때 이거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. 왜냐하면 여기도 상징하다가 나오거든. 그러니까 두 군데를 딱 비워놓고 아니면 공통된 단어를 적으시오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. 왜냐하면 여기 상징주의가 있잖아. symbolism. 그지?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딱 뚫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뭐 필요한 거는 어형을 바꿔가지고 좀 이제 같은 의미를 적어라 하면 여기는 symbolize, symbolize, symbolism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희가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뭐 어법도 나올 수 있어. 어법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1차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어휘, symbolize에 대한 어휘 그 다음에 이 주제문에 있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너희가 대비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6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